지도를 그렸어요. 이 몽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좀 거의 세계 지도에 맞먹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일본은 안 그렸는데 싫어서 안 그린 게 아니고 내가 쓰면서 하려고. 하여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몽골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몽골이라는 게 우리는 원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몽골은 원보다 더큰 거예요. 몽골 울루스라는 이 몽골 제국은 중국에 담을 수 없는, 중국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내용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이에 넣어서 생각을 할게 아니라 몽골 사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생각하시는 게더 뭐랄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때가 13세기 직전이에요. 1200년대 딱 들어가기 직전. 그때 이제 금나라가 거란을 좀 몰아내고 우리나라는 고려고 여기는 송나라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뭐 베트남 여기 이제 이쪽 밑으로 이제 다 현대의 그 국가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베트남 있고 여기 인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터키 있고 그리스 있고 이쪽에 러시아 있고 이쪽 러시아는 지금은 이제 분국 상태죠. 분령이 아니구나. 이쪽이 이제 노그보로드, 키예프, 모스크바 이런 식으로 공국들이 나눠져 있고 카스피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몽골이 사실은 유목민족이에요. 이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부족 생활을 하고 있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 쪼개져 있어요.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다 쪼개져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고 유목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축이잖아요. 가축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앙 집권화돼서 모여 있으면은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은 기본적으로 부족 사회였고 힘을 모으지 못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들끼리 몽골 이제 사람들 부족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하는데. 또 송나라에서도 어떠한 부족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몽골을 제압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이제이라고 하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술법을 여기서도 많이 쓰고 여기서도 많이 써가지고 몽골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태무친 이렇게 부르다. 태무친으로 하겠습니다. 태무친이라는 걸출한 족장 한 명이 이 몽골의 부족들을 전부 통합을 합니다. 몽골의 부족들이 통합이 되니까 이 넘치는 힘이 이제 외부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몽골은 금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좀 이제 이거 먼저 얘기해요. 이 태무친이라는 사람은 몽골을 통일하고 내가 칸이 됩니다. 칸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칸 한자 쓰면 칸인데 칸이라고 부르고. 징기스칸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징기즈칸. 이 몽골은 이제 내부적으로 귀합된 세력을 가지고 금나라를 공격하고 송나라, 만리장성 이북 이쪽을 공격하고 서쪽으로도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쪽도 공격하고 공격하고 대외적으로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징기즈칸이 여러분은 몽골이 초기에 징기즈칸이 여기에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징기즈칸의 세력은 크림반도, 1224년에 크림반도에도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넓은 반경에 대해서 몽골은 굉장히 자기 세력을 떨쳤습니다. 이쪽이 스텝 지역이어서 스텝 툰드라 지역이어서 거칠 게 없어요. 전부 다 평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은 이제 말 바꿔가면서 돌려타면서 공격을 시작했죠. 자, 이때 징기즈칸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1대가 징기즈칸이에요. 1대가 징기즈칸, 2대가 오고타이칸.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3대가 쿠빌라이칸. 대단한 정복군주들이에요. 2대 오고타이칸 때는
바투라는 사람을 이쪽으로 원정을 보냅니다. 쭉 보내가지고 당시 러시아, 당시 러시아였던 이쪽 땅을 완전히 섭렵을 하고요. 바투가 두 번째 원정을 갔을 때는 이쪽에 폴란드, 지금의 폴란드 땅, 헝가리 땅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 칸 때는 이쪽 송나라가 쫓겨가요. 이쪽으로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가서 남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때 쿠빌라이 칸 때 자기가 몽골이라는 나라를 원으로 고치고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고려는 어땠느냐? 고려도 몽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나라는 제일 먼저 없었지. 그 나라는 제일 먼저 없어지고, 몽골은 고려도 공격했고, 고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려는 오히려 쿠빌라이 칸한테 줄을 댔어요. 쿠빌라이 칸이 이제 세력 암투를 펼칠 때 쿠빌라이 칸한테 줄을 댔고, 쿠빌라이 칸이 다행히 황제가 돼서 이제 고려는 부마국이라는 상위의 나라, 부마국이라는 지위도 얻었죠.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은, 베트남은 못 갔어요. 말이 달릴 수가 없어서. 인도도 히말라야가 막고 있어도 못 갔고, 사우디는 사막이 막고 있어서 못 갔고,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러시아 쪽, 그리스 쪽에는 안 들어갔고, 흑해도 가지고, 자, 해서 일본도 못 갔죠. 일본은 태풍을 자꾸 만나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꽉 채우는 이 영토들, 몽골이라는 나라의 몽골 울루스, 자기들이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부르는 그런 몽골 제국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상 유라시아를 통째로, 몽통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런 식으로 몽골이라는 제국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태무친이, 자,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 태무친이 징기즈칸이 되고, 징기즈칸과 오고타이칸, 쿠빌라이칸을 거치면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의 몸통을 통째로 삼키는 거대 제국이 탄생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